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앵커 박명석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재미없는 시장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딱히 저가 매수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모멘텀도 없고 이슈도 없는 그런 흘러내리는 시장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를 굉장히 애타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연준에서는 2%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재확인했고요. 그리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상반기 안에 5.4%까지는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빠져있었던 증시는 잘 버텨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어제는 빌런이었지만 오늘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견인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업종, 또 중국의 ADR의 약진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어제 애플과 테슬라가 했던 그 빌런 역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어찌됐든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어 보이던 증시에 이렇게 볼만한 뉴스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한 시장, 이런 뉴스들 여러분은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면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일어났던 이슈들을 키워드와 함께 해석해보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제조업 위축입니다. 아마도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고요. 그 결과가 조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을 것 같은데 세무사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경제 데이터들이 빠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보더라도 모기지 신청만 해도 -10%대 하락했고 리테일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2% 나타났고요. 구인 이직조사에 따르면 11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이제 지금 1,04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왔는데 이게 10월 달보다 한 5만 개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5%나 하락을 했는데 수요 약화 전망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12월 달 OPEC 생산량이 12만 배를 하루 평균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73까지 크루드 오일이 하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나왔는데 12월 달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표를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 이후에 고점 찍고 나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에 불안했던 수준으로까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대치가 48.5였는데 48.4로 기대치에도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이었고 경기 침체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가격지수도 39.4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신규 주문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지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티머스 피오레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했던 얘기가 그동안 잘 확장되던 제조업이 결국은 이제 위축이 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시장에서 미국 제조업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어떻게 주문량이 진행이 될지를 지켜보려면은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과연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연초의 경기 침체 동향에 따라 가지고 하반기에 어떻게 회복이 될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시장에 들어가지고 2시에 이제 FOMC 회의록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대로 FOMC 회의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체크포인트였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이렇게 좀 변동성을 키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연준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좀 금융 조건을 완화시키는데 그게 이제 부당하다라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금융 조건을 완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어조를 내비쳤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중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통화정책에 혼란이 생기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2%까지 안정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금리 수준이 당분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2023년도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은 거고, 다만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방식으로 허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점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관료들이 5%에서 5.25%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2024년도까지 해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로게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상 수준을 축소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견이 모아지진 않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1월 31일하고 2월 1일하고 FOMC 첫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아마도 시장에서는 뭔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종 금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예측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멀리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2%까지 인플레이션 낮추겠다, 그때까지는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어떤 참가자들도 지금 올해의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그런 의견은 없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정책의 오버슈팅,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너무 연준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조정을 굳이 배경을 한 가지만 꼽자면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연준이 보고 있는 목표치에 이 간극이 좀 컸다는 부분들을 계속 좁히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안에 연준의 피봇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충분히 놀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애증의 전기차입니다. 사실 전기차 업황 요즘 안 좋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나 경기 둔화 국면에서 비싼 자동차, 특히 비싼 전기차가 과연 잘 팔리겠느냐에 대한 걱정인데요. 지난해 전기차 그리고 또 완성차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였고, 최악의 한 해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간밤에 또 GM에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량 1위를 달성했고, 전기차만 3만 8천여 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F시리즈 포드 라이트닝이죠. 그 전기차가 지난해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업황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경쟁도 심화되는데, 또 이런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시장에, 전기차 시장에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지난밤에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낙관적인 목소리를 조금 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 과매도된 상태가 곧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헤드라인으로 인해가지고 전기차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제 사실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 하락의 주동자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인 인물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개인 금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지난밤에는 이제 저 노트에서 조금 그 다른 낙관적인 뉘앙스를 살짝 풍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주식을 부지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덧붙였는데 이 부분보다는 어쨌든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이 조금 낙관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리오라든가 뭐 샤오펑이라든가 다른 모든 이제 그 업체들이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GM이나 GM이나 포드가 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경쟁이 굉장히 중국 내부, 미국 내부, 그리고 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중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썼는데 특히나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은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까지 낮추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2023년도 초반에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수익성도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우려에 섞인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 이제 완다 회사의 이제 그 수석 분석가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관적인 그런 상황하고 또 이제 기대감에 찬 목소리도 또 시장에서 양쪽이 같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바닥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바닥을 찾으려면은 월가에서는 1분기 배송 데이터가 반전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기대치를 크게 볼 게 아니라 짧게 지난밤처럼 수익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면서 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 업황이 달라진 것도 없고요. 실적이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투자 의견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포인트를 잡아보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그 장점 하나만 보고 투자를 쉽게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목표가 하락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림에서도 어떤 종목의 목표가가 하락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좀 빌런이 될 뻔했습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원래 시작하면서 애플이 목표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지금 지난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그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UBS에서 지금 나서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250달러로 50달러나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지난 11월 이후 이제 최저 수준인 220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UBS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아즈라 이 제품에 대해서 클라우드 제품에 대해 가지고 23년도 24년도에 이게 성장이 감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시장의 어떤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산업 자체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클라우딩 산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 기대치를 즉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격에서 좀 빼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회사 측에서도 지난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아즈라 판매에 대해 가지고 성장성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2023년도에 한 마이너스 5% 정도 줄이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 산업 쪽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기존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난밤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또 다른 회사죠. 셀즈포스라는 회사가 약 8,000명 정도를 해고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가 그 부분을 이제 또 다시 해고를 하는데 약 한 14억 달러에서 21억 달러의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비용 절감 노력이 더 시장에서는 호응을 얻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쨌든 인베스터플레이스 측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통화정책의 유턴이 생기면서 이 기술주들로 자금이 더 투입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오기 전까지는 2023년도 초반에는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기술주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래도 클라우드인데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월가에서도 투자 의견이 나쁘게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은 없을지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외 이제 전체적인 기술주에 대해서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에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했던 그런 성장주라면 이제는 지난해 동안에 하락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가치주로 전환을 시켰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침체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허용이 되지만은 그 이하로 크게 하락하는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2023년 말이라든가 아니면 2024년 초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뒤쯤에는 기술주들이 다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월가에는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UBS에서 했던 얘기를 단순하게 평가를 하면은 저렴하진 않다. 아직은 저렴하진 않은데 그래도 가격이 공정한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예측을 한 것도 지금 시장 조사를 한 것도 보면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90% 이상은 매수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가지고 이제 더 스트릿에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매수에 들어가도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5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61.8% 되돌림 비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215달러 구간이 적정한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안 좋아지면은 200달러를 살짝 무너뜨리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분할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렴하기는 한데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저렴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아직 매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프터마켓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시간 1월 4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최근의 약세 분위기를 털어내고 강한 반등에 성공하는가 싶었는데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 그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 S&P 500은 0.75%, 나스닥은 0.69%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섹터 종목별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세,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하락했던 애플과 테슬라는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4% 넘게 하락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는 대규모 인력 감축 소식에 3.58% 상승했습니다. 7,000명 이상의 직원, 그러니까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직원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건데요. 팬데믹 기간에 매출이 늘어나서 많은 직원을 고용했지만 경제 둔화로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면서 이를 정리해고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UBS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자 약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00에서 $250로 하향했는데요.
UBS는 클라우드 시장 둔화를 예상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7.6% 급등했습니다. 다이와 캐피털에서 매수 등급 그리고 목표 주가 $65를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화요일 종가보다 29%나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이와는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회계연도 4분기에 실적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를 분할 상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헬스케어 주식이 현지 시간 4일부터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 같은 소식에 5.8% 상승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감독 당국과 1억 달러의 과징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중개기관의 프로그램 규정 준수에 실패한 데 대해서 뉴욕 금융서비스국에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또 규정 준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2년 동안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ADR 기업들은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급등했습니다. 알리바바는 간밤에 13% 가까이 급등했고요. 징둥닷컴은 14%, 핀듀오듀오도 7% 넘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홍콩 증시 상장을 허용받은 건데요. 그동안 빅테크를 규제하기만 했던 중국 당국이 태세를 전하는 것을 보여준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또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자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건데요. 현재 약 4.8% 하락해서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증시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